머리 자른 거 아니고 머리 묶은 거예요. 에이, 설마 숏컷을 했을까 봐? 진짜 하고 싶긴 하다. 지금은 이 정도. 헬로우. 아. 아니, 어떻게 해야 이게 이렇게 잘 보이냐? 어디가? 나 라디오 있어가지고. 누구? 비밀. 아니, 라디오까지 비밀이야? 아니, 녹음 있어서, 라디오 녹음 있어서. 아니, 우리 아연 씨 컴백하시잖아요. 아이. 노래 잘 24일 듣겠어. 나옵니다. 24일. 24일 6시에. 크리스마스. 2부에 나와. 2부에 나오는데요. 네.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아유, 춥지 않게였죠. 춥지 않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사진 보니까 엄청 추워 보이시던데. 본인 안 그럼 춥. 노리고 한 거기 때문에. 아, 네네. 네. 언니 보고 싶어. 나도. 우린 언제? 응. 불고데기 하는 중. 네, 저희 대가연 씨 불고데기 중. 저는 초코파이 정 먹는 정말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진짜 맛있다. 다이어트 중이었어, 요즘에? 아니, 그게 뭔데? 다이어트 뭔데? 미안. 난 다이어트 안 해. 너살 많이 빠졌잖아. 근데 다이어트 안 해도 요즘 살이 계속 빠져. 좋겠다. 뭐가 좋아? 언니는 말랐잖아. 이걸 이제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이거 다이어트 하고 있어. 뭐야?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초코파이를 먹고 있어. 잘했어. 원래 다이어트 할때 먹어야 돼. 요즘은 사실 어제도 그렇고 엄청 맛있게 먹으면서 하고 있긴 한데, 어제? 어제도 맛있게 먹었지. 언니, 등산하러 가는 거 아니지? 녹음이라 대충 하고 가는 거지. 크리스마스네, 오늘 완전 옷이? 이거 나랑 콜라보한 거잖아. 아, 그거를, 그게 계속 안 보였어. 언니, 콜라보한 옷 중에, 오케이. 저런, 이럴 때 건들면 안 돼요. 말해도 여러분. 입은 살아있다고. 저렇게 여자가, 건들면. 말해, 말해. 다 했어. 언니도 이거 줄까? 좋아. 오케이. 놀러 가야 줄수 있는 거야? 그 대신 이제 마스크 끼고 그거 와야 돼. 마스크 끼고 손 소독하고 가야 돼, 집으로? 알았어. 언제 가지? 크리스마스 날 올래? 크리스마스 날 별일 없구나. 나 많아. 별일 있어? 배신자네. 배신자. 갑자기 그렇게 된다고? 배신자네. 나는 별일 없는데. 립을 바르는 게 맞나? 아니, 요즘에 마스크 아니, 쓰고 라디오 하니까. 어? 안 바를 생각은 아니지? 아니, 바를 건데 마스크 끼고 라디오 하니까 뭐 어떻게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 매트한 걸 바르는 게 낫겠지? 아니, 립밤 발라, 그냥. 립밤.
색깔 립밤. 색깔 립밤. 아, 정신이 없네. 아, 누구 라디오인데? 카톡을 알려줄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응. 나도 오늘 그거 가. 아, 너가 아는 사람? 너가 아는 사람 아닐 수도 있다. 꼭 지금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지. 아니, 시청자분들도 아실 수도 있잖아. 아, 근데 녹음이라 이게 또막 방송 날짜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말하기가 조금. 알겠어. 넘어가. 미안. 궁금한 거 찾는 거 알잖아. 뭔지 알지? 세상에서 제일 짠한 게 이렇게 말하다가 말하다 마는 거. 뭔지 알지? 입술 색깔이 별로 없는 것 같지? 그래 보이지 않아? 그냥 추워 보여. 그거 컨셉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스포 해줄 수 있어? 없어. 왜냐면 오늘 12시에 그거가 오늘 12시냐? 오늘 12시에 송 스포일러가 나오니까 응.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아, 기다리라고? 응. 응. 알겠어. 지금부터 기다린다고? 다 먹었네. 다 먹었어. 그래, 뭐 계속 이러고 기다릴게. 너 어디? 응? 거실? 응. 응. 아, 너무 달다. 아, 달지. 이 다음에 뭐 먹지? 저기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아니, 다이어트를 하지만 먹어야지. 맞아, 나, 먹어. 그, 데키라 녹음하러 가. 아, 난 어제 했어. 아, 너 그래서. 고정이더라. 나 몰랐어. 그냥 이제 컴백할 때만 나가는 줄 알았지. 고정이야. 축하해. 근데 그거 맨날 녹음해? 주말에 하는 거라? 맨날 녹음인데, 응. 사실, 내가 영케이 오빠랑 이제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아니, 이제, 뭔지 알지? 오빠랑 나랑 가면, 무슨 얘기를 해, 오빠랑 나랑. 맞아. 약간 해야 이제 좀 노력해서라도 이제 대화를 거지. 하는데, 오빠랑 나는 그 가만히 있어도 그냥 대화를 안 하니까, 그냥. 키스 팝스 안녕하세요. 용케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구죠? 제이미. 네, 안녕하세요. 제이미 씨. 뭐 어땠어요? 네, 별로였어요. 네, 별로 못 보내셨군요. 다행이네요. 막 이러고 있어. 둘이 텐션 왜 그래? 그리고 녹음이 막한 20분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피디님이 맞아. 아, 죄송한데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노래를 한두곡더 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러고 둘다또 완전 막말 빨리 하잖아. 그러니까. 아, 제이미 씨, 뭐, 라디오 하기 싫으세요? 저는 너무 지금 영케이 씨랑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요? 영케이 맞지? 나안 보고. 아, 네, 저도 너무 행복하고요. 뭐, 제이미 씨,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감은 뭔지 책 읽는 거야? 알지? 그것도 하러 가, 오늘. 화이팅! 언니 오늘 라디오 화이팅! 화이팅! 그럼 너 어디? 녹음 저녁이겠네? 저녁에 가지. 그래서 뭐 먹을지 고민 중이야. 뭐 먹을까? 밥을 먹을 거야? 뭐라도 음식이라도. 나는 오늘 꼬막 비빔밥 먹었어. 난 그런 거왜안 먹는데? 꼬막 비빔밥은 응. 내가 한번 먹어봤거든.
근데 맛이 없었어? 직접 그 음식점을 가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 그건 그래. 본도시락에서 시켜 먹었거든. 우리 집이 이사 중이라가지고 너무 시끄럽네. 언니 이사해? 아니, 우리 집. 그럼 소리 질러. 한달 동안 드릴 소리와 함께 살고 있어. 야, 드릴 소리 언니도 이렇게 드릴 소리 좀 좀 내. 이로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내놔. 나도 집에 드릴 있는데 내가 참는 거라고. 저 진짜 여러분 들으셨죠? 사람이에요. 아니, 드릴 다 누구나 집에 있잖아. 다 누구나 집에 있잖아, 드릴. 너 없어. 없어? 너 제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미안해. 나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아서 미안. 집에 드릴 뭐 하는 예. 거야? 헛살 미안해. 살았어. 양말 신어야지. 아, 정말도 신으면서 살아야지. 양말 벗고 있니? 방금 우리 집 부셔지는 줄. 양말 벗고 있니? 응, 나 양말 안 신고 있어. 그 인형은 불쌍하게 왜 저기에 있니? 인형이 아니야. 이거 멀메이드야. 아, 어쨌든 멀메이드 인형이잖아. 멀메이드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야 돼. 왜? 그건 뭐, 무슨 인형이야? 바비는 아니잖아. 인형이 좀 무섭대. 다른 건데 혹시 불만 있으세요? 인형이 무섭대요. 무서워? 아니? 아니라는데? 그래? 아니래요, 여러분들. 오해 마세요. 안 무섭대요. 참견이에요. 쟤 뭔데 참견이라는데? 자, 여기 참견하신 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한거 아니야. 누가 댓글로 써주신 거야? 그런 거왜 내가 그래서 누가 말했다고 했잖아. 너가 내 말을 안 믿은 거지.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 아, 오해. 뭐야. 난 누가 사실 이거 말했어? OS보다 초코파이 더 좋아해. 당연하지. 정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렇게 연결한다고? 그렇게 연결한다고? OS, 몽쉘, 다 별로야. 왜? 어? 왜? 초코파이 맞아. 어? 뭐야? 성격. 몽쉘 카카오 맛은 맛있어. 아씨, 반죽은. 아이고. 아, 해줘. 응? 응? 야, 방금 뭐야? 뭐한 거야? 귀여운 척한 거야? 귀여워 보였나 보지? 언니 주제에 귀엽긴. 귀여워 보였나 보지? 좀 귀여운 척 귀여웠다. 한거 보니까. 좀 귀엽네. 고맙고. 본인은 좀 그런 거좀안 하보네. 고맙고. 너 내일 뭐 하냐? 나 내일 라디오 해. 내일 또 해? 응? 내일 또 한다고? 응. 어디 가는데? Never know. 맞아. 언니가 거절한 거. 내가 거절한 거? 내가 거절한 거? 아, 언니가 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뭐 못한다고 그랬었나? 언니도 원래 나온다고 들었었어. 응, 언니랑 하는 거. 그녀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든 엔터테인먼트. 아니, 과연. 얘기해줬는데 내가 까먹은 걸 수도 있어. 내 기억력 알지? 그, GOD 선배님이 하시는. 그건 전혀 모르겠다. GOD 선배님? 맞아? 맞아? 아니, 얘기 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왜 저래? 사실. 아, 근데 내가 지금 스케줄이 너무 많이 겹쳐서. 너도 잘 모르겠지?
나도 사실 지금 잘 헷갈리네. 뭐였지, 내일? 내일 수요일 아니야? 응. 맞아. 내일 뭐 있지? 내일 뭐 있어? 내일 스케줄 끝나고 너네 집 놀러 갈래. 내일 스케줄 몇 시에 끝나는데? 몰라, 몇 시에 시작하는지를 몰라. 아니, 그 스케줄, 하지 마. 어? 안 말쓰게 하지 말라고. 언니처럼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스케줄 시간표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근데 새벽 1시에 끝나면 어떨 건데? 아, 그거는 아니고. 알겠어, 뭐, 일단 연락해. 하이언니는 뭐 하려나? 그러게, 같이 불러봐봐, 불러봐봐. 그래. 하이는 지금 어디 사냐? 아, 이거 여기서 하이언니.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멀리 산다고 하는 건데. 아, 안 들렸어. 미안. 어이씨! 그래서 나뭐 먹냐고 나 아까부터 물어봤는데 혹시 언제 알려줄 거야? 아! 혼자서 먹을 만한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에그드랍. 안 끌리는구만. 피자. 언니, 내일 내 집에 와서 비즈 좋아해? 비즈 좋아하지? 기다려봐. 하이한테도 하이 비즈 갖고 오라 그래. 아, 하연이가 안 예뻐. 안 예뻐? 내건 나름 괜찮아. 입으로 다 나온대. 아닌데요? 잘 숨기는. 정말 표정 잘 숨긴다고 생각하시나봐요. 언니, MBTI 뭐야? 나? 뭘것 같아? INFJ. 맞아? 얻었어. 너 뭔데, 너? 너 ENT. 이? 아니, 그걸, 당연히 이지. 그럼 내가 알겠어? 그 뭐라고? 이 뭐라고? ENTP. ENTP? 넌 어떤 성격이야? INFJ가 ENTP를 그렇게 좋아해. 아, ENTP는 아예 별로 안 좋아하고? 되게 귀찮아해. 되게 귀찮아하고 막, 아, 막, 뭔가 되게 좀 짜증나해. 근데 막, 없으면 막 그립고 그래. 그래서 뭔가 언니가 나를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 막 좀, 알겠지. 지민아! 좀 조용히 해. 지민아, 좀 가만히 있어. 너무 또 어떻게 가만히 별로야. 하이는 뭐야? 하이언니는 뭔가 TJ 아니면 INTP 약간 이런 느낌? INTP는 아닐 것 같아. 그럼 아닌가 보지. 나도 잘 몰라. 난 그거 아직 잘 몰라. 막 세세하게 파본 적이 없어서. 사실 나도 아는 척한 거야 지금. 근데 내거 어떻게 맞췄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INFJ야. 아. 알았어. 미안. 아, 내일 몇 시에 가지? 혹시 아니 너가 내일 나가? 몇 시 끝나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혹시 내가 내일 먼저 끝나게 되면 너네 집 먼저 와 있어도 될까? 아, 신고해도 될까? 집주인은 집에 없지만 손님이 먼저 집에 와 있어도 될까? 아, 그거 어떤, 뭐 청소하고 있어, 그럼. 정리정돈이니까. 그래도 되지? 허락해줄게. 그래, 고맙고. 이따 봐. 안녕. 바바. 바바.
나가줄래? 와, 진짜 정신없었다. 내가 제일 정신없었는데. 정신없었다고. 또 누가 보고 있나? 또 아는 사람 보고 있나? 어? 승환 오빠, 뭐 해? 오빠, 뭐 해? 오빠, 뭐 해? 사실, 성원 오빠가 인스타 라이브를 한걸본 적이 없어가지고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안 받아줘도 괜찮아.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게. 하지만 내 인스타 라이브를 본다는 거 들켰어. 에잇, 받아주지 않는군. 실망스럽군. 내가 또 아는 사람들 중에 보고 있는 사람 있나? 야, 장승환! 그는 끝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또 있나요? 어? 지혜 언니! 뭐 해요? 언니, 부담되면 안 받아주세요. 아, 저희 지혜 언니라고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지금 보고 있길래 슬리슬쩍 걸어봤지만, 또 언니가 아마 제가 건걸 보고 굉장히 당황해서 바로 취소를 눌렀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제이미의 인스타 라이브. 행복하네요. 언니 많이 심심해? 나 심심해. 나랑 같이 할 사람? 나랑 같이 인스타 라이브 할 사람? Is there anyone who wants to? 종훈 오빠가. Is there anyone who wants to join my Insta live? 배에서 계속 꼬르륵거린다. 아무도 없는 걸로. 그래, 하지 마. 나 혼자 놀지 뭐. I actually just opened this live because I wanted to ask what I should eat because I'm starving, but I actually ate this choco pie, which was amazing and it's like bomb and it's like the best dessert in Korea and it's just good. And I'm like, 임희야, 이 할미가 오늘 일하는데 부금을 네 노래로 도배해놨어. 칭찬해줘. 잘했어. 처음으로 라이브 봤다. 라이브 쪽에 꽤 잘하는데. 우리 팬분들이랑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받아, 받아. 오! 하! 언니 완전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와, 저 콘서트 못 가가지고 맨날 울었는데. 뭐예요? 왜 땅만 보여줘요? 아, 하늘이에요, 하늘. 어, 스카이. 아, 스카이예요? 미안해. 아, sorry. 땅인 줄 알았어요. 와, 진짜. 다섯 개 크리스마스 오고 크리스마스,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받았네요. 와. One, two, three, four.
아주 지금 심장이 뛰어서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사실 댓글요. 네? 댓글 단 거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음흠. 아 제가 지금 빼빼로도 못 먹고 있어요 지금. 아이 변시룡 지방 과보. 떴겠다고 빨리 먹으라고. 아 그 대대손손 물려줘야 돼 대대손손. 내년에 할 거니까 먹으라고 빨리. 아 내년에는 직접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빨리 코로나 좋아지면 만나야죠. 네, 네 그렇죠. 괜찮아요? 뭐 박은 거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저 너무 이제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워요. 네. 다음에는 언니를 보고 꿈을 키우겠습니다. 네, 저 언니 덕분에 데뷔했어요. 아, 고마워요. 아니, 노래, 그 뭐지, 나온 거 들었어요. 랩하는 거. 아, 진짜요? 멜론에 두곡 있잖아요. 진짜요? 네. 와, 진짜 대박. 아, 애국가 불러야 될것 같은데? 아. 아니, 어쨌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실제로 봐요. 네. 바이바이. 어디 화이팅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마요. 네. 아, 또, 뭐지?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아까 제가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그거 라이브 시청 걸었잖아요. 언니가 지금 화장실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여러분, 저 지금 너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저는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팬분이랑도 인사하고 했으니까 다음에 또 올게요. Thank you guys for seeing my life. I'll come back soon. 밥 맛있게 먹고. Stay home. Stay safe. 아프지 마세요. 고추 바스삭 드세요. 고추 바스삭? 고추 마요랑 고추 바스삭이랑 조금 고민되네. 둘다 맛있겠네. 어쨌든 난 갈게. 빠이빠이. 이거 어떻게 아. 이렇게 가는 거지?